그냥같이 생각하자는데 슬픔에도 그런 게 없었어? 야, 너 반장이 항상 하는 말 몰라? 남자가 이성과 책임감을 빼면 그게 여자다. 여자랑 악수하느니 차라리 아구한테 손을 내밀걸? 누구 선물 사게? 여자 선물 고르는구나. 누구? 여자친구? 내가? 그냥 연불 좀 하느라고. 연구? 저기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거든. 별 효용 가치도 없는 이런 상품들이 그 여자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급과 생산이 활성화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이야.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지. 그 원래 여자람 집단이 구매력이 가장 센 집단이라잖아. 안 그래? 그렇지. 깜빡했거든. 그 샘플링 말이야. 그 표본 있어야 이 조사가 더 구체적이 되거든. 야, 이준, 너 정신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? 주번이 지우개도 안 털고 분필 떨어진 것도 모르고 맥없이 앉아있어? 야, 칠판은 네가 맡기로 했잖아. 지금 누구한테 책임진 거야? 아니다. 뭐든 적당히 넘어가고 나중에 남 탓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거야. 줘봐, 내가 해줄게. 아니야, 내가 할게. 줘봐. 지원이 너 경상도 엄마 참새랑 아기 참새 얘기 알아? 하루는 둘이 나란히 전기줄이 앉아있었는데 그때 마침 하늘로 제트기가 빠르게 휴 지나가는 거야. 그때 아기 참새가 엄마 참새한테 물었어. 엄마, 저 근사는 왜 그리 빠르노?
그러니까 엄마 참새가 오래게. 내도 똥궁댕이에 불부터 봐. 지우지. 또 해줄게. 야, 이지원! 지우개 터는 것까지 꼭 남학생 손을 빌려야 되겠어? 아니, 내가 해주겠다고. 차라리, 강성진한테 주번을 두 번 하라 그래. 뭐야, 이름만 주번이고. 야, 빡빡하게 좀 두지 마. 어디 사람 숨 막혀서 살겠냐? 아니야? 야, 이 컴퓨터 상가 강아지 3년이면 펜티엄을 조립한다고 했어. 내가 위로 형을 셋이나 장가 보냈다. 이범석은 사랑에 빠진 거야. 상대는 윤세인. 정말이야? 그래서 많이 예민했던 것 같아. 너한테 심하게 굴었던 것도 그렇게 네가 이해를 좀 해주라. 나 그렇게 꽁한 애 아니야. 알아, 임마. 너... 그리고 이런 부탁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주원, 네가 좀 도와주라. 암만 생각해봐도 우리 반 여자들 중에 너밖에 없어서 말이야. 단장 주제에 속으로 끙끙 앓다 포기할 게 뻔하고 세인이도 솔직히 애가 좀 맹하잖냐. 누가 옆에서 거들어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바람과 함께 험하게 사라질 러브 스토리 아니겠냐? 자식이가 지원이가 너한테 단둘이 할 말이 있다는데 잘해봐라. 어? 야, 저기 성욱이한테 내 얘기